오늘 또 현실 세계로 강림하신 마창인 선생님 불러보겠습니다. 자, 마창인 선생님 들어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야, 야, 카메라 너무 가까이 가자.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자, 이게 좁냐, 여기가. 아, 이렇게. 카메라가 이게 원래 이거 진짜. 야, 테마, 오늘은 머리 좀 다듬었네. 저번에 썸네일이 아. 여기가 그냥 갈라져 있는 거야. 그냥. 아니, 근데 이게, 야, 저 맨날 얘한테 평소에 말하거든요. 아주 꿈이라고, 제발. 아, 진짜 어? 모세기적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너무 심하게 나오더라고, 야. 아,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게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 제 방송에 와서도 그날 뒤에도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뭐 일단 가볍게 신기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단축키 세팅 이런 거 있고요. 육상마 이런 거 있고요. 무기 같은 거 뭘 선택해야 하는가. 정령 선택, 필수 스킬.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에 들어갈 내용은 키 세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제 단축키 그 영상을 마비노기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 키 세팅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생겨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벤제니가 이제 마법사였다. 마법을 위주로 올리시면 되는 거지. 그냥 올리면 어디에 스킬이 있는지 그걸 다 까먹을 수가 있어. 키보드 세팅 제일 쉽게 하는 방법, 먼저 자신의 키보드 위치에다가 손가락을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컨트롤 키를 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최대 어디까지 가는지, 검지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빼기 1에서 2. 저는 6번까지가 이제 보통 평균 제 키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럼 이 6번까지가 뭐냐, 내가 자주 쓰는 스킬을 올리면 맞아. 되는 겁니다. 맞아. 근데 이 자주 쓰는 스킬에서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콤보를 많이 쓰는 스킬들 위주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바로 위에가 F5번이에요. F5번이나 F4번이 여러분들 키 세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법사로 비교를 하였을 때, 요즘 법사분들 하는 경우라면 전 파이어볼트 하나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하고, 볼트 조합까지 쓰게 되면 라이트닝 볼트까지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스킬이 또 라이트닝 로드가 있죠. 네, 라이트. 그 다음에 헤일스톰. 헤일스톰을 또 써? 네, 요거는 이제 정령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정령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5번까지 내가 많이 쓰는 거를 일단 올려봐요. 뭐 여기서 이제 비중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빠르게 쓸 수 있는 것들. 네, 빠르게 내가 자주 쓸 수 있는 본인들 원하는 것들로 갖다가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법사에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것들. 썼어?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사 탭 하나, 뭐 마법사 탭 하나 이렇게 탭으로 되게 나아지거든? 그렇게 해버리면 헷갈린단 말이야, 나중에. 스킬이 여러 개 쓰고 싶지만 몸이 안 따라져잖아. 아, 너무 슬프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나이가 들어서. 이 앞에 보이는 스킬창죠. 앞에 보이는 스킬창은 내가 딱 눈에 띄는 체크를 바로 할 수 있고, 적어도 내가 키 세팅을 아까 손가락에 안 닿는다라고 해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세팅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저는 이제 물리 직업군이기 때문에 전장에서 그걸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왜 올려놓느냐, 요게 이제 시간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한 번만 딱 누르고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으니까 뒤에다 두는 거예요. 이런 스킬들, 요런 뒤에 있는 스킬들은 내가 한 번 쓰고 놔도 되는 스킬들 위주로 해서 많아.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뭐 전투 탭을 구분하고 싶으시면 요런 탭들을 변경해 가면서 올려두시면 돼요. 다만 요 단축키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 게임에 조작 들어오시면 밑에 단축키 설정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아, 저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잘 쓸 거예요. 기본 세팅은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킬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퀵슬롯 1번 탭으로 전환이라는 거에 보통은 컨트롤 1로 돼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하면 요 스킬창 위에 보이시죠?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게 지금 퀵슬롯이거든요? 이거를 컨트롤 1 누르거나 2번, 3번 이렇게 누르면은 본인의 단축키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이걸 통해서 스킬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뭐 몇 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를 바꾸면 편하다 이런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동 시점, 자동 전투, 이거 두 개 추천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시점 같은 건 꼬였을 때라든가 풀어줄 때 쓰고요. 자동 전투도 약간 마우스로 갖다 클릭하기 힘들 때, 그 다음에 픽슬로 방금 말한 거 있고요. 자, 패스 소환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패스 쓴단 말이에요. 소환해준 0키고요. 소지품창 0키 옆에는 점이고요. 안치기 부르기 이것도 되게 유용해요. 그 외에는 뭐 아이템 줍기 최근에 나온 거, 저는 일단 요 정도만 추천드리긴 해요. 제가 추가적으로 요것도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키보드 세팅이라는 게 꼭 키를 하나만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뭐 컨트롤 2라던가 뭐 그런 키를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패스 소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넘버 1 패드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마우스는 오른손이 잡고 있을
경우에 이게 키를 누르기 어렵잖아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랬을 때는 컨트롤 키를 조합을 해서 아니면 알트 키를 조합해서 1, 2, 3, 4, 5. 아, 알트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알트 Q, E, W, E, R, T.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만약에 이게 괜찮다 싶으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하나 더 있어요. 네. 이 환경 설정에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 좀 약간 팁을 좀 몇 개 알려주면 아. 테두리 없는 전체 창모드 하시면은 알템 눌러도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넘어가는 거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인터페이스에서 나비 해체 옆에 글씨 크기가 11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렬시 되는데 이거 저는 최대로 맞춰놔요. 왜냐 나이가 들었거든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글씨 키우는 거 두만 활자 이것도 약간 그 던전에서 멀리 볼 수 있냐 멀리 볼 수 없냐 이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계단 현상 제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부드럽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시죠? 네, 색깔 바꾸는 거. 나는 라데카가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마비 예체 이거는 클라이언트를 재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화면 색깔이 바뀌어요. 요거를 체크해두면 좀 고급스럽게 마비노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사양이 좀 들어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효과에서 크리티컬 효과만 보세요. 사용을 대부분 보통 약하게 되어 있을 텐데 사용하지 않음이 좀 여러분들 눈에 걸어플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난 이거 중요하다 생각. 반신화 이펙트 요것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캐릭터 간소화 그 다음에 이펙트 간소화는 내가 컴퓨터 사양이 진짜 안 좋을 때 체크를 해두시면 이제 이펙트를 줄이는데 이제 필요한 기능이고 화면 진동 효과 제거는 뭐 웬만하면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또 빠른 월드 진입은 그림자 미션이나 이런 거 진입할 때 되게 빠르게 이동을 해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면 좋은데 자 그다음에 게임으로 넘어가가지고 주로 볼 게 이제 요거 스킬 카메라 연출 사용 요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체크를 팔라딘. 해두시면 팔라딘 변신했을 때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이걸 체크를 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변신하는 모습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체크를 해두는 게 좋다라는 말인 거고 타겟팅 이동 방식 요거 같은 경우는 쓰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게 좋은데 처음에 몬스터를 우리가 잡아놓으면 타겟팅이 이제 동그란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 그걸 내가 이동시키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인데 뉴비분들까지 이제 이걸 알 필요는 아직 당장은 없다. 그다음에 컨트롤 타겟팅 방식은 기존 타겟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나 타겟팅을 잡아놓으면 걔를 계속 집중해서 잡아두는 거야. 이거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공격 예약 옵션 같은 경우 는 요게 자동 전투를 설정해 두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사용하지 않음으로 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편하신 거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 들어가 가지고 집결의 뿔피디 체크를 아마 하시면 집결의 뿔피디가 안 보일 거예요, 위에. 참고로 여기서 이게 뭔가 해서 누르시잖아요. 기존에 있던 세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가방 위치하고 스킬까지 다 바꿔버려요. 진짜? 소환 캐릭터 자동으로 피니시 저런 것도 있었네. 이게 뭐냐면 펫이 만약에 몬스터를 죽이면 피니시가 나와요. 뭐 얘를 수련하실 분들이라면 요거를 체크해두시는 게 조금 낫다. 하나 또 추가적으로 작은 스킬 아이콘 요거를 해두시는 분들은요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스킬 슬롯이 작아져요. 내가 조금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푸세요. 여러분들이 마비노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한 사이트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마비노기 도서관 카페라는 곳과 이제 마비노기 시장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들어가시면 제보 게시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팁, 초보 팁 이런 거가 이제 정리되어 있는 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보 팁이랑 제보 게시판 두 개. 네. 마비노기 시장 카페. 여기는 이제 거래만 하려고 하는데 원래 홈페이지에 거래 게시 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있었지. 홈페이지가 한번 리뉴얼되면서 이걸 쓰기가 되게 까다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보통 요즘에는 이런 마비노기 시장 카페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원하는 매물 같은 거 찾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육성 관련해서 추천드릴 거는 카르토의 마비노기 AP 시뮬레이터라고 하거든요.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사이트의 목적은 스킬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여기다 내 닉네임 검색을 하시면 닉네임이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종족을 선택을 처음에 하라고 해요. 들어오게 되면 내가 캐릭터를 이 사이트에 처음 생성을 한 거야. 내가 체인을 찍고 싶다. 솜씨와 행운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스킬이 제일 솜씨와 어빌 효율이 좋은 스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뭐 내가 레인지는 1랭을 찍었는데 방직은 뭐 B랭크야. 세팅을 해놓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해놓으면 이만큼 찍었는데 솜씨가 몇 오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맨 밑에 오셔가지고 보면 여기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총 솜씨를 몇 찍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남은 수치 이런 것도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좋은 사이트가 마비노기 시그킬이라는 사이트예요. 요 사이트의 대표 기능이 뭐냐? 우리 마비노기에서 어려운 개조식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아이템 시뮬레이터를 들어가신 다음에 네. 자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디바인 블레이드를 알고 싶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나와요. 디바인 블레이드. 그래서 요거 맨 위에 거 눌러주시고, 상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좋은 옵션의 디바인 블레이드를 알고 싶네? 검색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디바인 블레이드의 상태창이 나오죠. 그거를 보고 밑에 내려오셔서 데미지 개조를 했을 때 총 몇이 오르는지, 아니면 어떤 개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때 요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런 거를 내가 모른다 싶으면 마비노기 도서관 카페에 데이터 마나 터널이라는 요 스킬러스 있으니까 네, 스킬러스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 들어가실 때 서버를 선택할 수 있어요. 투 서버를 누르시고 이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뿔필이. 사람들이 네, 뿔필이 뭘 썼는지 기록을 해두는 사이트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검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최근에 불었던 관련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